하이, 물병아리에서 또 추락했어. 미치겠네 진짜. 지금 여기 옆에 낭떨어지 있는 데까지 올라왔는데 발이 너무 미끄러워. 와, 날씨가 갑자기 엄청 좋아졌어요. 오늘 원래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오름을 몇 개나 오를 수 있을까 제주 동부 오름 여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드론 배터리 체크를 해봤더니 충전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시간 반 동안 거의 완충을 시켜서 나오기는 했어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1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제주 동부 오름 하루에 오름을 몇 개나 오를 수 있을까? 왜 하필 이 뜨거운 날, 왜 하필 이 더운 여름날 나는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 근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좋으니까 가만히 못 있겠어. 어디든 가야지. 아. 아, 망했어. 아씨, 안 돌아온다 또. 아, 물병아리에서 또 추락했어. 미치겠네 진짜. 아, 내가 물병아리를 다시는 안 온다. 다시는 안 와. 아씨, 물병아리 무서운 곳이야. 내 드론의 무덤이네.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아, 어,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물병아리에서 추락을 시키니. 아우, 빡세다. 오늘은 내가 반드시 찾고 만다. 미니의 아픈 기억을 또 하나 더 추가할 순 없어. 내가 오늘 살마사랑 싸우는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든 건져내고 말겠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있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있을 거야. 찾으러 가는 길에 제가 지금 걸어온 길이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삼나무 숲길이고 반대쪽이 오솔길이에요. 오솔길로 가면 진짜 예쁜 데들이 많아요. 자, 오늘은 여러 오름들을 올라가려고 했어가지고 내가 저쪽으로 안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거를 이쪽 길을 꼭 소개를 하라는 하늘의 계시인가 봐. 제가 저쪽 길 가서 오솔길도 소개해드리고 드론도 찾아올게요. 아이씨, 들어. 아, 침이 막 힘들어가지고 몽글몽글 맺혔어. 이쪽이 오솔길 둘레길. 여기가 이제 오름 위로 올라가는 산정 분화구. 제가 전에 이쪽 길로 가봤었거든요. 이쪽 길 진짜 이뻐요. 잘 안 가시는 길이거든요. 왜냐면은 주차를 저쪽에다 해놓으면은 주차장까지 이어지긴 하는데 완전 한 바퀴를 삥 둘러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어서 잘 안 가는 곳인데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통나무를 되게 예쁘게 쌓아놨던 곳인데 아, 비가 오고 나서 그런가? 왜 이렇게 쓰레기더미 같지?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아, 여기 원래 되게 이뻤거든요. 막 로빈훗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아, 안 이뻐. 거의 다 와간다. 내가 이 밭을 전에 봤거든. 그래서 거기다 착륙시키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신호가 끊겨서 리턴 투 홈이 됐다가 다시 신호 연결되면 리턴 투 홈 취소하고 착륙 시도하고 계속 신호가 끊겨. 1.2k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가 신호가 좀 약한가 봐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에어투를 너무 믿었어. 맹신은 금물, 맹신은 금물. 물이라도 좀 갖고 올걸. 아이고, 힘들다. 나무에만 걸리지 않았기를. 바람에 좀 더 밀리면 밭인데 그냥 차라리 밭으로 밀려가서 떨어졌기를 바랍니다. 오, 막 비까지 와. 거의 다 왔는데 왜 길이 없는 곳이에요. 아씨, 내가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오, 가시나무 엄청 밑으로 가자. 아, 비가 내려요.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해. 와씨, 야, 미쳤다.
미쳤어. 이대로 쭉 가면 돼. 어,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구나 여기가. 아! 아우, 가시나무. 아, 더 들어가면 되는데 철조망이 쳐져 있어. 어떻게 하지? 걸리면 아파. 조심해. 아, 따가워. 아, 아, 아. 아, 가시나무 엄청 많네. 아! 내가 무슨 10만이도 아니고. 아. 아, 나무가 점점 높아지는데? 아. 어, 미끄러워, 씨. 물량아리 안에 이런 데가 있구나. 와, 운동화가 지금 미끄러워가지고 몇 번을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와, 와, 엄청 멋있는 곳이 있네. 아, 드론 찾으러 거의 다 왔는데 찾을 수 있겠죠? 아, 넘어져가지고 복숭아뼈를 다친 것 같아. 가보자. 가보자. 전화기도 안 터져. 아, 전화기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되고 GPS는 정확한지 어쩐지 각오는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거나 다치면 진짜 그냥 조난이다, 조난. 아, 여러분 절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100만 원의 사유 재산을 리커버리하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자성이 있어서 그나마 좀 안심하고 가고는 있어요. 자성 따라서. 자성은 옛날에 제주도에 그 목축을 기르는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상자성, 중자성, 하자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아이, 내가 지금 뭔 드론을 안 찾고 이상한 소리 나고 있냐. 아, 제발 어딘가 있어라. 아, 이런 데가 있어. 엄청 멋있네. 아, 지금 여기 옆에 낭떠러지 있는 데까지 올라왔는데 길이 너무 미끄러워. 아, 여기 어딘데? 아, 어디로 떨어졌냐? 아, 고프로 배터리도 죽고. 여기가 어디야? 아, 돌아버리겠네. 어디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매비게어2는 또 끝나는 것인가? 아, 내가 오늘 원래 나오려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꼭 쉬려고 하는 주말에 나오면은, 전에도 매빅 미니 쉬려고 하다가 날씨 좋아진다 이러고 나왔었는데 오늘도 주말에 쉬려고 하다가 우와 날씨 좋아진다 이러고 나왔더니 추락했어. 물병아리는 다시는 안 온다. 내가 진짜 다시는 안 온다. 못 찾겠어. 없어. 연결도 안 돼. 깜빡임에 신호음 좀 하려고 했더니 연결도 안 돼. 아까 여기를 보고 착륙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이쪽으로 착륙이 됐을까? 차라리 이쪽으로 착륙이 됐으면 좋을 텐데. 여기 수색을 한번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 엄청 멋있지 않아요? 진짜 멋있어요. 아, 좋다. 아, 에어2 어디 갔어? 오, 노루가 막 뛰어다녀. 안녕, 노루야. 안녕. 와, 들판이 엄청나게 넓다. 저
저쪽이 여문 영아리 오름이거든요. 어, 쟤 막 소리 내면서 뛰어. 얘 들어와서 싫은가 봐. 미안해. 근데 어떻게든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니, 나도 얘야? 네가 좀 찾아주지 않으련? 잘 찾겠구만. 아, 슬프다. 아, 세 달 동안 진짜 좋았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도 못 와. 바람이 얼마나 셌던 거야. 내가 병신이지. 내가 병신이지, 진짜. 내가 병신이다! 아.